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김승우 저자님의 돈의 속성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입니다.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스노우폭스사는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연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돈의 속성에 나와 있는 프롤로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에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합니다.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없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태반이고 정작 부를 이루고 유지한 사람은 그 비밀을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알려진 방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같은 지나간 과거의 지식뿐입니다.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입니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1년에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 떨어진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기다리게 만들며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6달러짜리 냉면을 파는 한인 식당에 육중한 나무 문이 겁이 나서 들어가려다 포기했던 사람이 매일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벌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봤으며 이 과정에서 돈의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나보다 더한 통찰이 있을 것입니다. 더 깊은 사고와 논리, 더 큰 사업에서 자수성가하여 돈의 속성을 낱낱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책들은 실제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가가 쓴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책을 저술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말 돈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자산가들은 그 비밀을 굳이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운명에 이끌리듯 나는 내게 그 일이 주어졌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쓰기까지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몇 권을 출간하긴 했지만 여전히 글쓰기는 내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영화관을 빌려 일반 대중에게 했던 돈의 속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방송으로 촬영돼 편집본으로 소개되고 이 일을 계기로 여러 유튜버를 통해 생산,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내 의도와 목적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조회수가 1000만을 넘길 정도로 영상이 퍼진 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전달하려던 내용을 명확하게 책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 책에서 돈의 철학적, 윤리적 가치관을 깊게 논하거나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대신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경험, 관점을 담으려고 합니다. 돈을 벌고 또 돈이 내게 붙어있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돈의 지극히 평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는데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는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대해왔는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여러분 역시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주의를 드리면 여러분이 이 책의 가치를 받아들인다고 모두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인이 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청년일수록 이 책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라도 이 가치를 받아들이면 이전과 분명 차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언합니다. 이 책은 평소 내가 강연이나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돈의 다섯 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네 가지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돈의 다섯 가지 속성으로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상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능력으로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기 다른 능력으로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구입하고 나서 벌써 절반 이상은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도 필요한 투자 자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돈에 대한 저자의 철학이 담겨 있었고 정말로 배울 점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구독자와 시청자분들도 분명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북튜브로 만나보시고 책을 구매하여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